스튜던트. 여러분, 여기 채널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제 진짜 현직 배우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가면 다 존중하고 또 저보다 뛰어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그런 점에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또 너그럽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좀 공식적인 그런 것들은 여기까지 접고 이제 개인적인 거 제가 나갈게요. 이거 뭐 여러분 제 스타일 아닌 거 알잖아. 자, 소개에서 잠깐 빠진 게 있어. 민간 상선에 탑승을 해서 해적 소탕, 소위 말해 해상 보안 용병, 그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몇 년도쯤 그때 갔었던 거야? 2012년도랑 13년도 두 해. 소말리아 이제 아덴만 쪽을 지나가게 되면 그렇지. 저 멀리 저희 선후배님들이 그 딱 전투함을 타고 이제 또 그 더 잘 아시겠지만 선배님께서 그 라디오 교신을 하잖아요. 그렇지. 이제 한국말이 들려올 때 아니면 헬기가 뜰 때 저기 무조건 저에게는 내 동기 혹은 선후배님이 타고 계신데 내가 탔잖아. 나는 헬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되게 그리워했었죠, 그 시절. 해상 연병을 또 갔다 왔구만. 네. 야, 역시 경력이 너무나 화려하네. 야, 그런 거를 보면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 연기에 대한 배역 이런 걸 할 때 약간 뭐 도움이 될 수도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에겐 뜻깊은 경험을 토대로 연기에 접목을 시켰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이스 3를 저는 진짜 단역을 했었어요. 아, 보이스. 그때 당시에는 그 이진욱 선배님의 스탠딩 배우. 그러니까 스탠딩 배우라 하면 엑스트라 뭐 보조 출연자가 아니라 되게 덩치나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 이제 뭐 좀 서 있는 거죠. 근데, 대신해서. 네. 근데 수중 촬영이 한번 들어왔어요. 아. 근데 제가 UDT인 줄 모르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근데 굉장히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 수중 촬영인데 괜찮으시겠냐. 괜찮겠냐. 네, 괜찮습니다. 뭐 물은 그, 뭐, 아, 그렇지. 사실 뭐 워낙 뭐 그렇게 촬영을 진행했는데 이제 이진욱 선배님의 자아가 분열돼서 저랑 같이 싸우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때 이진욱 선배님께서 수중 촬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물에서는 너무 편하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너무 많이 챙겨주셨죠. 지금도 너무 제가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짜 선배님인데 뭐 가끔 연락도 드리고 그런 게 도움이 되겠네. 정말 도움 많이 됐죠.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광고도 올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총 이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제가 조율을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야, 그런, 진짜 그런 면에서는 너무 대단하다. 요런 스펙은 야 진짜 도움이 되네.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번외적인 얘기지만은 저희 무대 출신들이 대부분 그래도 좀 잘생기고 키도 있고 몸도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달랐어, 월등했어요. 그리고 먼저 다가서고 재치 있고 알아서 잘하고 재밌고 역시 달랐네요. 주선을 공손히 모아주고.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6개월 기초 교육을 받잖아. 그러면 가장 또 핫한 게 또 지옥주잖아, 지옥주. 아, 지옥주. 나 이제 얘기 안 할게요. 너무 많이 들었잖아, 내 거는. 가장 지옥주 때 더 기억에 남았던. 그러니까 저랑 이근대의 동기니까 그때 아마 저도 방송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그 그냥 패들링 하고 있으면 그냥 청와대가 갑자기 여기 있고 바다에 청와대 야 건물이다 막 갑자기 63빌딩 옆에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막 뭐 다 무슨 머리 긴 사람들이 옆에 지나가고 있고 환각 상태였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배변 활동에 대한 그런 거 뭐 일단 바다 위에 청와대랑 63빌딩 있고 다 이제 머리가 기른 상태에서 뭐 그때는 뭐 다 동기 개념이지만 뭐 장교 뭐 부사관 병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없지. 그냥 거슬리면 그냥 그냥 거슬리면 그냥 패들 여기 꽁무니로 그냥 카포크 자켓 입고 있으니까 그냥 쎄 그냥 요렇게도 아니고 그냥 뭐 서로 딱 돌아보는 순간 자고 있고 바로 날라가죠. 아 그리고 저희 교육 때 그 의무관이 말해준 건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니까 모든 총원이 다 불임 상태가 된대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불임? 정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 일주일째는 없어진다고. 아예? 아예 거의 난임 불임 상태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뭐 검사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의무관이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내가 말도 안 돼. 되게 위험한 훈련. 말도 안 된다고. 다시 이제 생산 내니까 여러분 엔돌핀 그렇지. 그때 당시만. 그리고 공 끝나면은 또 체력하고 이게 잘 먹고 운동하고 더 많이 생겨요. 엑스펙트. 내가 청해 부대 이제 우리가 검문 검색 대원으로 갔을 때 나는 이제 큰일 날 뻔했네. 그 팀장님하고 헬기를 타서 매일 아침에 초기 비행을 계속 해야 돼. 네. 그러면 나는 사실 솔직히 해적은 진짜 많이 봤거든. 네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상선에서 그렇게 이제 해상 보안 용병 일을 하면서 해적을 일단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봤을 때 뭔가 뭐 대치하거나 뭐 그런 위험 상황이 있었는가? 그 두 가지가 궁금하네. 해적은 너무 많이 봤고요. 뭐 마더십이 있고 스키프가 있고 맞아 이제 마더십에 내려서 이제 스키프들이 쭉 쫓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해적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봤지만 회사마다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커션 파이어링을 하죠. 그냥 뭐 언제든지 너희를 맞출 수 있다라는 듯이 주변에다가 쏜다든가.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조금 위험했었던 적도 있는데 배가 고객이 안전하게 이제 배를 호송 임무를 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제일 위험한 그 구역이 있잖아요. 스웨즈 운하를 들어가는 맞아 그 맞아. 그때 배에 이제 엔진이 멈춰버리면 그냥 끝장이라고 보는데 이제 엔진 무조건 다 깨지는 거네. 그냥 멈춰버리면 그냥 해적선들이 뭐 벌떡 저글링처럼 나네. 우와. 근데 이제 그 배 같은 경우에는 큰 배다 보니까 이 엔진이 한 개가 아니에요. 뭐 두 개도 있고 뭐 몇 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가동을 시키는데 상태가 애매하다. 그러면 긴장이 굉장히 맞네.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오죠. 그러면 모든 뭐 요원들이나 뭐 당직을 스탠바이를 빡세게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실전이야 실전 얘기하지만은 보안 요원 활동을 하는 게 이게 진짜 오리지널 실전이네요. 진짜 들어보면 와 그거 진짜 긴박했을 것 같다. 엑스펙트. 제가 이 질문은 또 하기가 또 그렇는데 아 그래도 군생활 당시에 뭐 제 모습 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뭐 그런 거를 물어볼게요. 군생활 당시 에스피 테니의 모습 아 좀 부끄럽네. 아 진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늘 유쾌하셨고 그러니까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유쾌하셨고 뭐 후배들한테 되게 강압적이지 않고 되게 그러니까 좀 늘 유쾌하셨어요. 늘 잘해주시고 그리고 약간 부끄러워. 기억에 남는 건 진짜 그 인상이 크죠. 그 턱걸이 하실 때. 아. 저희 그 식당 앞에 갈 때, 그 턱걸이대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셨고, 턱걸이 그때 막 70개 뭐 하고 그냥 그런 거는 되게 너무 쉽게 하셔서. 여러분, 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 입으로 맛을 못 드리겠어. 근데 이건 저희 아시겠죠? 부대 사람들이랑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때 봤던 거는 뭐, 와, 뭐지? 뭐, 예. 뭐지? 아 부끄러워. 뭐 그랬던 선배님이시죠. 또 저희 부대 상징이 턱걸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지. 저 뭐 제가 어마어마하죠. 영상은 그래도 좀 많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찍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너무 부끄럽네요 진짜. 뭐 구독자분들께서 안 믿을. 안 믿으세요. 그러면 선배님 그러면. 그래. 저는 좀 어떤 후배였는지. 아, 그 부서가 붙어 있어요. 그냥 붙어 있다는 게 건물이 한 건물이야. 근데 그 부서에서 여기 부서까지 정확하게 일단은 시간으로 말하면 빨리 가면은 한 1.5초, 느리면 한 5초 안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정도 거리인데 제가 얘기했잖아. 항상 저는 스타일상 또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재밌잖아요. 또 부서별로 이렇게 또 시찰 또 방문을 많이 갑니다. 그러면은 똑똑하면 우리 후배들 또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냥 후배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근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도 챙겨야 되는데 선배들 또 가잖아. 그럼 얼마나 자발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위트 있고 재치 있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 또 배우를 했다는 게 난 좀 약간 이해가 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먼저 다가가는 후배,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후배, 그리고 실력적으로 뛰어난 후배. 너무 많이 긍정적으로 얘기했나? 근데 진짜인다 사실. 또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맞잖아. 이게 저녁 후에 예비역 관계인데 각자의 일도 있고 바쁘고 이런데 또 지금 같은 시국에 뭐 이렇게 도움도 요청하고 같이 했을 때 흔쾌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들 그 정도만 보시고 판단하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전 달려간다. 야,
사나이 유니티 아닙니까? 진짜. 아, 이거? 오케이. 그리고, 아, 또 갑자기 든 생각이야. 당연히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유, 뭐 그런 질문, 아,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채널 구독했나? 구독, 아유, 좋아요? 뭐, 보여줘. 아니야. 충분히. 내가 여러 번 또 궁금하지. 당연히 또 했네요, 여러분. 그런 거 그냥 묻고 싶었어요. 자, 일단은 뭐 여기까지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TV로는 많이 볼 수 있고, 뭐 우리 홍보물에 많이 볼 수 있지만은 우리 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과거의 커리어, 여러 가지 이력, 이런 배우를 디테일까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힘들게, 쉽지 않게, 그래도 흔쾌히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설령 배우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저 후배인데도 진짜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많은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까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엑스펙트. 취미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요리를 정말 잘합니다. 한식, 양식 둘 다 잘합니다. 와, 요리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영화 이런 가능성이 높겠네, 향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해? 야, 뭐야? 오, 그 이게 데뷔작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안 돼.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이거. 출연한 작품 중에 가장 애정하는 출연작 있으실까요? 애증이 아니고 애정이지. 너무 다 너무 좋은 작품인데 저는 그래도 이게, 왜냐면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왜 하냐면 같은 감독님 건데 제가 너무 그 감독님께 감사해서 그 보이스3, 레버리지, 오마이 베이비 너무, 제가 되게 오래 나온 것도 아니지만 너무너무 감사한 작품이에요. 그 세 작품. 가장 좋아하는 요리는 어떤 거예요? 파스타 너무 좋아하고요. 뚝딱 잘 만들어요. 그리고 초밥? 스시? 민트초코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교제하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아, 여러분, 됐어! 됐습니다. 됐어. 게임 하나만 진행을 할게요. 짜장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아, 오늘 짬뽕을 먹고 와가지고. 아, 이 센스가. 아, 그러면 다음 문제. 그래. 야, 맞을 때까지 해. 비냉, 물냉. 하나, 둘, 셋! 물냉! 아, 역시. 좋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미니멀 라이프, 맥시멈 라이프. 하나, 둘, 셋! 미니멀! 와, 야, 대박. 이거 신기하네. 나는 아침형이다, 저녁형이다. 하나, 둘, 셋! 저녁! 오! 야, 뭐가 있나? 부먹이다, 찍먹이다. 하나, 둘, 셋! 찍먹! 와! 앞으로 꼭 하고 싶은 배역 같은 게, 역할 같은 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있어요. 오. 뭐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하정우 선배님께서 그 PMC 더벙커 그 영화를 하셨잖아요. 정말로 그런 역할이나 아니면 저희 부대 출신으로서 다시 한번 그 군복을 입는 날이 올 수 있다면 그런 저희 UDT실의 그 배역을 한번 맡아보고 싶은 작전 요원으로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덕분에 시청자분들께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통해서 가끔 뭐 팬분들하고 소통하시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열심히 좀 해서 제가 또,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아직까지는 뭐 큰 행보는 없었지만 또 열심히 해서 또 좀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우를 지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좋다. 제가 무슨 응원의 말씀을 드릴 정도의 그런 배우는 아니지만 연극학도나 이제 또 배우를 지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28살이란 나이에 이제 대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편입으로 들어가서 서른에 졸업을 했는데 배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후배들한테 재밌게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배우는 직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속 뭔가 배우는 걸
좀 탐구했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다, 진짜. 진짜 고생했다, 형. 너무 고맙다, 형. 와, 진짜. 고생 많으셨어. 역시 다르네.